농협 치아보 12월 30일까지 금요일 6시까지 딱 3주간만 판매가 되는데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고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왜 저렇게 보호망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마지막 3주예요. 이번 주 2주차, 3주차, 4주차. 네, 이번 주가 3주차네요. 3주차, 4주차, 5주차. 네, 딱 3주간만 판매가 되는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농협의 장점은 뭐냐면요. 보철이 업계 누적이 300만 원. 물론 농협은 15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런데 생선보 업계 누적 300만 원. 물론 한화생명은 400만 원, 도양생명 400만 원, 교보생명 500만 원, AIA생명 500만 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되지만 거의 다 손해보험은 보철치료가 업계 누적이 250만 원, 200에서 2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농협 치아보험 업계 누적 300만 원까지 저 보험한테 가입하시거나 설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은 보철치료가 거의 농협권은 거의 두 번째 라이나 농협 동향 쪽으로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 드리다 보니까 중간에 농협이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되고 다음 달부터 판매가 종료가 된다.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판매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무조건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라. 저 보호망 아주 과감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존 치료는 업계 누적이 120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120만 원. 그래서 그 전에 농협 치아보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라. 튼튼 치아보험 판매 종료, 할인 종료예요. 그래서 일단은 판매 종료, 할인 종료다 보니까 이번 달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DB손해보험, 수수비보험 보험료가 인상되죠. 농협 치아보험 이번 달 판매가 종료되죠. 자부상 내년부터는 50, 80에서 내년에 30밖에 가입이 안 되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적용 안 받으면 보상 안 된다고 하죠. 연간 3개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하죠. 또 하나는 무해지, 저해지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예.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성격이 좀 급해서. 예. 너무 상담도 많이 오고요. 상담도 많이 오고 또 유튜브 설명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약간 흥분했네요. 자, 판매 종료예요. 할인 종료예요. 진단비 업계 누적 없어요. 지금 가입하면 납기 내내 8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물론 가성비 구 건강보험도 있겠지만 8% 할인을 떠나서 치아보험 할인 종료 판매 종료가 된다는 거죠. 보초에 300만 원 그리고 보존팩 20만 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셔라. 저 보호망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 치아보험이에요. 일단 뭐 프라이메스에 뭐 치아보험 딴 데서 이렇게 많이 가입했다고 나왔는데요. 자, 그만큼 농협 치아보험이 큰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30세. 네, 여기 보면 3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보존치료. 보존치료하면 밑에 연구치 보존치료비 보존치료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보존치료가 크라운 했을 때 여기 보시면 30만 원 나온다. 근데 보험료가 17,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보험료가 2,000원이 넣어서 2만 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10년날 10년 만기고요. 농협은 뭐 라이나나 아니면 딴 데처럼 5년날 5년 만기가 없어요. 보존치료 예전에 50이었다가 지금 30으로 내려갔지만 요 30만 원 넣어도 17,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 농협치아보험의 장점은 뭐냐면요. 6세부터 55세까지. 예, 여기서 보면 6세부터 55세까지 150만 원. 임플란트 15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5세에서 65세까지는 100만 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66세에서 70세까지는 50만 원. 보철 치료는 일단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이거는 뭐냐면 두 구자로 가입하면 200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은 보존 치료. 보존 치료는 6세부터 50세까지 30만 원, 51세에서 70세까지는 15만 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최대 50만 원은 뭐냐면 농협을 두 구자로 뭐 25만 원이던가 30만 원, 20만 원 요렇게 해서 두 구자로 해서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NH 농협의 80세 튼튼 치아보험이에요. 보철 치료는 생선보 업계 누적이 얼마까지 가입이 된다? 예, 여기 보시면 3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그리고 보존 치료는 업계 누적이 얼마까지 된다? 120만 원.
보존 치료는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네이, 네, 인네이, 온네이, 네, 온네이, 그다음에 크라운, 네, 그리고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보존 치료 120만 원, 보철 치료는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구분으로는 15세에서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건강보험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철치료 300만원, 보존치료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여기 보면 일단은 100%가 보장이 돼요. 예, 임플란트가 무제한으로 되죠. 요게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면책이 90일, 네, 90일이 있고 감액기한이 2년 전에 50%, 2년 이후에 100%예요. 그리고 지급은 틀리, 브릿지 이것도 100% 보장이 되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의 50%, 이거는 보철치료 모든 보험사가 다 공통으로 적용이 돼요. 개수는 연간 1개, 뭐 이렇게 틀리는, 그 다음에 브릿지도 영구치 발치 1개당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요. 2년 미만 시에는 다 50% 보장이 가능하죠. 자, 보존치료예요. 보존치료 은근히 많이 하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인네이, 온네이, 레진, 글래스, 아미노머, 그 다음 아말감, 그 다음 크라운, 요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모두 다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씌우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연간 3개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면책기간은 다 90일, 90일 전에는 보상을 못 받고요. 90일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만 1년 미만 시에는 50%만 되는 크라운이 있고, 나머지는 감액기간이 1년 미만 시에는 25%만 보장이 돼요. 인네이, 온네이는. 그러니까 가입금액이 30만원이면 거기서 25%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레진도 25%. 하지만 글래스, 아미노머나 아말감 이런 거는 거의 5%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제 자, 보호망이 추천하는 당사, 타산 이제 보철치료는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보존치료는 120만원까지 보장이 되죠.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3개예요. 다른 보험사들은 뭐 고혈압, 당뇨, 입원 수술 여러가지 치아보험 가입하는데 건강보험 고지사항과 똑같이 되는 고지사항이 있는 반면에 일단은 이 농협치아보험은 고지사항이 라이나와 똑같이 3개예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1년 이내에 치아 우시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이건 다 똑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번 틀리한 적 있냐, 라이나나 타사 다 똑같죠. 틀리한 적 있다, 예라고 하면 거절이에요. 다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물론 틀리한 적이 있는 틀리한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고지위반 하면 안 되고요. 틀리한 사람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나중에 다 걸려요. 자,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고지만 한으로 고지해도 가입이 돼요. 네, 고지에도 가입이 된다. 2번은. 1번, 3번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최근 5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영구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을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자, 5번, 3번은 다른 보험사, 특히 대표적으로 라이나나 고지상이 틀려요. 라이나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예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 하지만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충치나 치아 우식증, 치아 우식증이 충치잖아요. 충치나 치주질환,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영구치를 발치한 적이 있냐. 그래서 농협은 고지사항이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타사 같은 경우는 충치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고 충치로 인한 발치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오로지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물론 고지하면 거절이죠. 하지만 농협은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일단은 발치했다는 걸 고지하면 거절이다. 치주질환이나 잇몸질환도 고지하면 거절이다. 그래서 3번은 매우 예민한 질문이기 때문에 1번, 3번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보호망이 추천하는 치아보험은 일단 치아보험 두 구자로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타사는 거의 다 100만원까지예요. 100만원 기준단 보험료도 27,000원, 매우 저렴하죠. 타사 대비 게임이 안 돼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최대한도 50만원은 예전에는 한 구자로 50만원 가입이 가능했지만 두 구자 합산해서 50만원 해야 돼요.
근데 2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험료가 13,000원밖에 안 돼요. 타사에 대비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농협 치아보험이 대박이구나, 잘 나가는구나, 그 부분에서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호망이 추천하는 농협 치아보험의 장점, 보철치료 100만원, 보존치료, 특히 크라운 20만원 했을 때 기준으로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다 같이 보험료를 비교해보니까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10년 날 10년 만기로 해보니까 합계 보험료가 41,000원이다. 보철치료 100만원 기준일 때 27,000원. 타사랑 비교해보세요. 엄청 저렴하죠. 보존치료 20만원 기준일 때, 물론 두 구자로 합사해도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20만원 기준일 때 보험료 비교해도 보험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존 보철치료 각각 비교해도 보험료가 저렴한데 두 개 다 같이 가입하니까 41,198원으로 타사 대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로 농협 손해보험의 치아보험 12월 말일까지만 판매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딱 3주간의 혜택이에요. 전설의 보험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라. 자, 보철치료, 보존치료 보험료가 타사 대비 두 구자로 가입을 해도 일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20대, 30대는 2만원, 3만원밖에 안 해요. 네, 40대, 50대는 보험료가 비싸서 별로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일단은 20, 30대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더라. 두 구자로 가입했을 때 보철 200, 보전 50만원 가입이 된다. 네, 65대 이상은 50만원, 네, 영구치 보철 65대 전에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영구치 보전도 2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60세나 65대, 70세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60세가 넘어가면 라이나가 더 저렴해요. 60세 넘으신 분들은, 특히 50대 넘으신 분들은 농협보다 라이나가 더 저렴하고요.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농협이 매우 저렴하다. 근데 아쉽지만 12월 30일 금요일 6시까지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철치료 아니면은 여기 보면 보존치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57세 기준으로 삼성 이렇게 해서 많이 플랜을 짜드렸는데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지만 뭐 농협 하나, 라이나 삼성 요런 쪽으로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업계 누적이 많이 내려가서 농협, 라이나 삼성 혹은 농협, 라이나 동양, 한화생명, 교보생명 요런 쪽으로 해주지 하나, 일 하나 손해보험은 보험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추천을 잘 안 해드립니다. 네.